중간에 아이유 씨 노래를 커버했는데. 네. 아이유 씨 엄청난 팬이라면서요? 네, 엄청난 팬입니다. 아, 진짜요? 네. 어, 리키 씨도예요. 진짜요? 어, 엄청난 팬입니다. 아, 네. 어쩌고 그렇게 노래 부르지? 근데 이번에는 뭔가 작년에 갔다는데 작년에 이제 회사 누나 쫄라서 갔다는데 진짜로요? 그러니까. 진짜 갔다 오면 상상되는 느낌이 그 정도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이유 선배님이 어디가 좋은 거예요? 일단은 네. 노래로서 힐링을 해주고요. 네.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달라요. 그 약간 부르실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감정이 전달되는 그 다르다는 거 달라요. 이렇게 딱 쳐버리나요? 미연 씨랑 달라요. 저랑 다르죠. 그만큼 너무나 정말 대단하신. 아, 맞습니다. 아이유 씨한테도 음성설정 더 볼까요? 어머. 네. 준비됐어요? 네. 리키 씨도 준비하세요. 아, 저 네. 아, 왜 떨려요? 선배님,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선배님의 노래를 정말 저도 연습하고 즐겨 들으면서 언제나 선배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배님과 친해지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언제나 선배님을 이렇게 우러러 바라보면서 선배님의 팬으로서 남고 싶습니다. 선배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거 스토리에 올려주시면 감사해요. 와, 소리 올라갔어요? 제가 선배님의 곡을 커버를 했었어요. 네네. 짧게,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 네네. 근데 거기 그 영상을 올리고 스토리 올려서 그림 같다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네. 전 그날 잠깐 한국을 갔다 왔습니다. 와, 리키씨. 네? 이미 보셨다고요? 봤어요. 이제 세준 씨가 나온다 해서 세준 씨 이제 SNS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에 아이유 선배님 이제 이렇게 스토리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냥 이거는 뭐 말로 표현 못할 달라진 거예요? 맞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 무대를 보고 네. 또 이 노래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저는 보고 이제 그림 같다. 그림 같다 한마디 하면 끝난 거죠, 뭐. 리키 씨, 네? 제가 이런 게 했죠.